I didn't know what my heart was in for till you stepped into the room. And I didn't show, but I wanted to know everything I could about you. See, I was told the dreams were made to be believed in, so I put every single dream in you. But you set the bar so high above the sky, and you nailed it to the floor. 'Cause for some odd reason I don't believe it in this one. What is loving anymore? And you came to me like a bird.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재밌고요. 진짜 설레요. 오랜만에 또 사진 촬영하고 화보 촬영해서 너무 좋고, 또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저 오늘 TMI 있어요. 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1등 한 거 확인하고 몇 번 이렇게 핸드폰을 확인했었어요. 끝! 끝!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찾아보고 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범TV의 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기분 상당히 나이스하고요. 네, 산뜻합니다. 봄이니까요. 해봄이네요. 자, 오늘의 TMI. 저는 현재 다이어트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 사과 깎아서 먹고, 계란 두 개 먹고, 두유 먹었고, 가방에 또 그대로 똑같이 챙겨왔습니다. 여기 준비했네. 저 끼세요. 옥진옥 밥. 옥진옥. 예. 네. 글씨. 예. 네, 옥진옥 밥. 가끔 이제 김치랑 김치 넣었던 봉지랑 헷갈리거든요. 사과가. 와. 내 거는? 네. 네? 내 거는. 알아서 드세요. 네. 오늘의 TMI 또 오늘의 TMI는 아직 오늘의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어제는 오늘 이제 촬영이 있어서 5km 달리기 했습니다. 원래 3km 달리기 하는데 5km 달리고 근력 운동하고 또 계란 먹고 계란 먹고 계란 또 계란. 어제 녹차 먹었어요. 원래 녹차 잘 안 먹는데 이제 이뇨작용 시키려고. 탈탈 털라고. 빠진 것 같아요? 응. 근데 왜 나 자꾸 통통해 보이지? 어때? 사진은 느껴져? 아니요, 안 느껴지지 않아서. 에, 괜한 짓 한 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걸.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 뭐 있을까? TMI. TMI,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프로필 찍어서, 네, 제 프로필이 아마 새 걸로 바뀔 겁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찍는 TMI, 아니란다. 프로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있던 그 흑백 사진, 목티 입고 찍은 거는 셀프로 찍은 거였어요. 아, 네가 이렇게. 응, 그걸로... 친구랑. 오, 제 카메라로. 잘 나왔다. 그죠? 되게 잘 나왔다. 응. 어디서 찍은 거야?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텐데.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야? 아니야, 친구가 쇼핑몰 한다고. 자그마한 오피스텔, 진짜 원룸. 여기보다 더 작은 데에서 막 의류 사진 찍는다고 사놓은 조명기 작은 거랑 천막 가리개로. 그냥 나 거기 잠깐 빌려줘. 나 이제 전역할 때여가지고 나도 오디션 영상 프로필 돌려야 돼가지고 목티 그 머리 넘긴 것도 내리고 있다가 그냥 그 싱크대에서 물 적셔서 넘겨서 찍은 거였어. 아, 그런 거 치고 잘 나왔지. 잠깐만, 근데 인터뷰인데 잠깐 내가 그렇게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되잖아. 내가 이렇게 흡입력 있는 사람인 거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저희가 회차가 몇 개 남았죠? 왓챠에서는 몇 개 남, 뭐 다른 OTT는 몇 개 남았고 해블린 하나 남았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ing on. Boy, you know you're all I want. Keep saying that I
tried to shake it, find a way to get you off my mind. Really tried to draw that line. One look from you, I'm praying I could call you mine. Baby, you got my hands tied. No more games. Can't we just say its name? Instead of running away and jumping the gun to play it safe. Oh, it's been a baby. 사진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잠깐만이야. 너무 오랜만에 사진 찍어서 어색했고요. 역시 강희 형 보고 역시 모델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이쁘게 나왔겠죠? 네, 그랬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라는 일본 영화를 너무 잘 봤어요. 그냥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들도 되게, 물론 가벼운 장면은 정말 너무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그 영화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벚꽃이 한창 펴 있어서 저희 집 앞에 뭐 보라매 공원도 있고 해서 산책 가면은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혼자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최근에 벚꽃. 하나 둘 셋. 최근에 영화 많이 봤는데 하우스 오브 구찌? 하우스 오브 구찌 되게 재밌게 봤고 또 드라이브 마이카 라고 또 일본 영화인데 3시간 짜리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3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좀 또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5월에 또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요즘은 거의 밤을 새서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 있을 때가 많고. 아무튼 전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요즘에 두부에 빠져 있어요. 두부가 갑자기 좋아져서 에어프라이기에 두부를 20분 동안 구우면 굉장히 맛있는 두부 스테이크가 됩니다. 한번 집에서 해먹어 보세요. 소스요? 소스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쯔유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제가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오리엔탈 소스 같은 거 해서 먹어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잠옷을 잘 입진 않는데 또 이렇게 파자마 입어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네, 하나 사서 입어봐야겠어요. 잠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잘 때 좀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자는 편이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끝. 아, 할 말이 없네. 혼자서 하니까. 야, 나 진짜.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 저 오늘 뭐 나름 화보 촬영한다고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해야 실장님하고 뭐 의상 실장님하고 뭐 포토그래퍼님이 너무 잘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결과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본 결혼을 미리 해본 느낌이었고요. 네. 어, 웨딩 컨셉. 웨딩 컨셉이 근데 뭐 웨딩 컨셉 같은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둘이 뭐 이쁘게 하고 찍는 느낌에서 웨딩 컨셉 너무 재밌었고요. 네.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잘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정말 미숙했고 많은 분들의 해봄,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해봄도 너무 잘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모델 데뷔해도 될 뻔. 진짜 영혼 없다. 알아. 나도 내가 오늘 못한 거. 근데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기 있어. 아니야, 사진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네, 너무 잘 찍어주셨고 의상도 너무 이뻤고 진짜 다 완벽했습니다. 최고 최고.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화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